코드펜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아이브이를 넣고 자 그냥 보세요. 딱 이것만 했어요. DIV 딱 한 개 만들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비 30%, 높이 30%.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실 여러분 탑 말고도 탑, 레프트, 그 다음 사실 라이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버텀도 있습니다. 얘네 값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오토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얘 위치를 딱히 안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앱솔루트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앱솔루트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 위에 있는 div랑 요 div랑 요 위에 있는 글자랑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글자가 나온 다음에 매너 있게 얘가 뒤에서 나와주는 건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거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되는 거죠. 여기 화면이 있고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요. 사용자의 시선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글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든 div는 그 위에 나와서 이렇게 겹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탑 오토,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버텀 오토를 하지 않아도 기본값은 다 오토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탑 0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탑 0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걸 포지셔닝이라 하는데 포지셔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좀 어려워요. 유령으로 만들어 놓고 높이, 너비,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거를 아무것도 안 놓고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유령화되지 않았다면 나왔을 장소. 어려워요. 자,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었으면 어디 나왔을까요? 지워볼게요. 앱솔루트가 아니었으면 여기 나왔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장소에 나와요. 이거는 꽤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령화는 해야겠고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로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미세하게 탑을 뭐 10% 하고 뭐 20% 해서 이거를 맞춘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던 그 위치가 아니야. 가만 놔둘 때가 상책일 경우가 많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유령화를 한다. 얘네들의 기본값은 오토고 그 다음에 유령화를 한 다음에 딱히 안 건들면은 이 녀석이 원래 나왔어야 할 그 위치에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글자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div가 여기 나오는 것과 별개로 div가 마치 이제 앱솔루트가 아닌 것처럼 얘 위에 나오고 얘가 나오는 거랑 별개로 얘가 유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iv를 쓰고 그 다음에 섹션을 쓰면은 어떻게 나와요? 네, 섹션이 이 밑에 나오지 않고 뭐다? 여기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여전히 유령은 유령이다. 다만 위치만 여기서 나올 뿐이다. 됐습니다.